자, 그리고 인도의 샤루크 칸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나세르 알 아클라비 선수. 또 3코너에서 4코너를 돌 때 물 웅덩이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 보면은 28번을 넘고 네. 물 웅덩이를 7번을 넘는 3000m 장애물 경기입니다. 네. 이 3000m SC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3000m 장애물 경기는 스티플 체이스, 즉 교회의 뾰족한 탑까지 추적한다는 네. 네, 그런 그 유래에서 경기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이 예전으로 치면 이제 울타리를 건너고 물웅덩이 같은 것을 건너고 또 시냇물도 건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대회는 경마에서 이렇게 비롯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850년에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네. 농장에서 이제 장애물 경기를 하는데 네. 돌덩이입니다. 네, 가장 깊은 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이 약간만 잠길 정도로 뛰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죠. 네. 살짝 잠긴 선수도 있는 반면에 또 첨벙 빠진 선수도 좀 보였었고요. 네. 현재 선두는 물웅덩이를 선수들이 현재까지는 아주 살짝 아슬아슬하게 넘어갔는데요. 네, 장애물을 넘을 때 네. 허들을 밟고 지금 가장 깊은 곳이 70c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정민국 선수. 자, 3000m를 그냥 달려도 힘든데 네. 허들을 모두 28번을 넘어야 되고 네. 물웅덩이도 7번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은 참 가혹한 경기인데 네. 올림픽에 떠서 맨발로 이 들과 산을 달리다 보니까 네. 평상시 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케냐 선수들에게 유리한 그런 종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케냐의 어떤 지형과도 좀 이 연상되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이 3000m 장애물 달리기 같은데요. 네. 케냐? 네. 그러니까 일본의 주니어 챔피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일본의 저 앞에 달리는 구루다 아사히 선수는 네. 아오야마에 있는 그 가쿠인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클라비 선수를 한 바퀴를 따라잡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물 웅덩이를 네.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물 웅덩이. 자, 아, 멀리 뛰어넘죠. 가볍게. 네. 구루다 사이 이제 곡선주로 사이. 3000m 장애물 경기 남자부 결승전 일본의 쿠로다를 차지합니다. 네, 본인의 최고율이 8분 37초 25인데 네. 자, 거의 비슷한 8분 39초대로 1위를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샤루칸 선수 초반에는 3위였는데 은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인도 챔피언인데 있습니다. 은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3000m 장애물 경기 남자부 결승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메달은 일본의 쿠로다 아사히, 은메달은 인도의 샤루칸, 3위는 이란의 사미르 에그발리 가야지 선수가 3위를 차지하면서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일본 선수단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금메달을 많이 수확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3위를 달리다가 2위에 올라서면서 샤루칸 선수 은메달의 기쁨을 코칭 스태프와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란의 에그발리 가야지 선수 3위를 차지하면서 동메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일본의 크로스 그렇습니다. 또 지금 또 고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기록은 깨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 박지우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회 2일차가 되고 있고요. 임진 아나운서가 이제 오늘 경기에 대한 정리와 또 내일 경기에 대한 안내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임진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기장에 가득 채웠던 대회 2일차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 응원소리에 대한 대단히 레이 무려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끝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아주 치열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덕분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상쾌하게 마무리합니다. 내일도 다양한 경기들이हमारे इस चैनल को सब्सक्राइब करने के लिए क्या क्लिक कीजिए